있어요. 어, 우리 가요? 아니면 거기 가요?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네. 그쪽 근데. 네. 아, 준비가 좀 그래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 아, 뭐지? 약간 불안한데? 아니, 불안한데? 미리 준비하고 불안해? 일단 머리 쓰는 건 아닙니다. 오! 그게 아무튼 간에, 뭘까? 뭘까? 야. 아, 궁금을 하자. 아,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이 자리에. 모르겠어. 아, 잠깐만, 걸려있지도 않네요, 미션? 엄청 싸우고 오는 것 같아, 지금? 원래 걸어놓는데? 자, 미션 들어와 주세요. 미션 들어와요? 미션 들어와? 뭐야, 미션이 얼른 들어와. 뭐야, 저거?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저? 야, 이거 뭐야? 배달. 오! 설마! 진짜? 이게 택배인데? 남자 그리고 택배? 배달! 뭐야? 진짜 배달이야? 나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거 택배인데? 형 가면 되는 거야. 잘 못 세우시는데. 누구세요? 아, 미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오. 아, 우리 저 FD. 아, FD 형아. 자, 그러면 제가 어. 한번. 예. 미션 공개! 미션 공개! 공개! 50cc요. 아, 저 정도 타는 건가요? 저게 50이야? 아, 저도 50이고요. 저희가 최종으로 목표에 두고 있는 모토사이클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아, 높은 거? 두건 앞에서 괜히 쳇바퀴처럼 돌아가니까 출발해주세요. 따분함을 잊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배우러 왔습니다. 가까운 시일이죠. 7년 뒤 40살 되면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요. 멋있는 걸로. 돈도 모아놨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대요. 다리가 닿겠니? 그거 타고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괜찮겠죠? 나이 40에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말이야. 저 강원도 쪽에 가면은 일요일 날 같은 데면 한 20대, 30대가 쫙 지나가요. 아, 이래 갔다. 바람 틀려서 바람 불 텐데. 바람 틀려서 바람 불 텐데. 야. 족자가 웃기네. 족자가 다다다다다 가는데 네. 한 2, 30명이 지나가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폼 위주야. 네. 속력을 빨리 내지 않더라고. 아, 그럼요. 똑같이. 얼마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중독되죠. 아, 이거 바이크가. 그 소리에 그 간다 그러더라고. 드럼 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타. 왜냐면 아, 그 엔진 소리가. 이게 바이크가 시동을 걸 때 보면은 뭐 이게 아니야. 말발굽 소리가 진짜 나야 제대로 된 내 오토바이죠. 지도님 예비적인 바이크. 크게 당겨가지고. 예비적인 예보자. 용기가 살아 있으시죠.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모터사이클도 제대로 수칙을 다 지키고 그 헬멧이랑 안전 당구를 다 갖춰서 착용해서 타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폭주족과 라이더를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저 전혀 달라요. 너 저 타봤니? 저는 저 50cc만 타봤어요. 저거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네, 저 일반적으로 스쿠터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은 오토바이들은 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타는 게 가능하신데 네. 네. 오토사이클하는 사실은 저희 남자들 야망이 있잖아요. 아, 네. 이거 아니야? 만세, 만세. 만세, 이거, 이거. 형은 이거. 그 125cc 오토사이클을 타려면 저희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안 쓴다며요. 근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필기시험이 없어요. 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필기예요? 네. 필기시험 없어요? 네, 필기시험이 없고요. 아, 이거 또는 이거 없어요. 그게 그게 안 그랬잖아. 실기됐죠. 근데 저희가 이미 학원을 다 접수를 해놨고요. 아, 그걸 좀 저희랑 상의를 하세요. 네, 아, 학원을요? 학원을 좀 잡아놨어요. 정말 무서운 학부모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왜 저희를 교육시 아니,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필기시험, 아, 필기란다. 그 실기시험 쳐가지고 떨어지면. 아, 네,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재수가 가능하도록 지금 시험 일정을 조정을 해놨고요. 재수도 염두에 뒀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녹화한 날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면허 시험 볼 거예요. 한 분씩. 그래서 거기서 붙으시는 분은 그 다음 주에 그럼 떨어진 사람 재수하고요. 재수하시고 그래도 떨어지시는 분은 그냥 저런 스쿠터 같이 진짜 공감난다. 진짜 모양 빠진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실기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장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아, 이거 기대가 된다. 네. 장갑 줘요? 기대가 된다. 장갑 줘요. 손실어, 손실어. 야, 정말. 아. 오도어에 하면 요거 이 정도 복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종세형인가요? 대형 하면 안 돼요? 대형 아니죠? 아, 이종세형인가요? 우리 매니저가 네. 나 따는 김에 네. 자주 따겠대. 네. 어, 진짜요? 그래서 보통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갈 때 괜찮네. 방송 시간 늦었다. 예, 예. 그때는 예. 저희가 날 뒤에 태우고. 어. 야, 있어봐, 너 따. 접수만 해주시면 따겠습니다. 얼만데? 얼마니? 26만원이랍니다. 어? 26만원이죠. 26만원? 야, 26만원? 야. 야. 내가 널 데리러 갈게, 자고. 내가 널 데리러 갈게. 이렇게 주시고 제 빵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 구겨져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 오토바이는 필기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는데 닭 배달한다고 한번 탔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아 그때부터 이 오토바이를 아주 제가 아 무서워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스쿠터 별로 한 1년 반 탔어. 폭주적이었죠. 폭주적이 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수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지만 일반 평범한 아버지를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재조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심해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지 않니? 이거는 어떨까요? 갑자기 번쩍하더니 중앙선 넘어와갖고 오토바이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술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요. 112, 119 불렀고요. 다행히 애는 살았어요. 19살. 이 치료비를 누가 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야 됩니다. 차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야 되죠? 절대로 내야 되죠. 그래요. 네. 아니, 부모님 누가 돼요?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가 됩니다. 네. 태현 씨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손을 꺼내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술을 마셨는데 술도 마셨고 중앙선도 넘어왔죠. 네. 그죠? 네. 이게 차 대 차 같으면은 당연히 얘는 구속까지 돼요. 아. 근데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차가 책임이 더 큽니다. 내가 최대한으로 방어 운전